오늘 요거는 제가 과감하게 영화 포스터에다가 제 사진을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정말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좀 놀라셨다 그래. 심지어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봤다고 하죠. 예. 이분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 요 분, 그죠? 이분은 좀 유명하죠. 그런데 강하늘 씨라고 하는 이분은 좀 이렇게 뭐 미생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딱 봐도 윤동주처럼 보여요. 예. 근데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옆에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배우인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박정민이라는 배우시고요. 그분이 송몽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연기를 했었습니다. 9월생, 12월생. 그리고 이분 아버지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고종사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윤 씨하고 송 씨가. 예, 고종사촌이다, 이렇게. 누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종말, 1917년에 태어나서 참 45년도 2월 달에 예, 만으로 27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28세, 근데 신문에 소개되어 있는 29세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28, 정말 한창 나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정말 누구의 그 추념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송몽규 열사가 고로부터 한 20일 뒤에 아마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윤동주 열사가 돌아가신 지 한 5일 만에 그 아마 아버지하고 그 윤동주의 아버지가 뛰어와서 동주가 죽었단다라는 말에 뛰어와서 아니 죽었단다가 아니라 그 효과과 형무소에 있다라는 말 왔는데 일주일 걸려서 오니까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고 송몽규 열사가 와가지고 동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만간 세상 버릴 것 같습니다. 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국 각 중앙연구원에 계셔서 일본 일제시대를 연구하시는 분 한 분이 열악한 영양 상태 때문에 죽은 거지 생체 실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예 서두에서부터 이걸 밝히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논쟁거리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송몽규 열사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면회에서 자기 아버지와 이미 돌아가신 윤동주 열사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몽규 열사라는 분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돼?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요 양쪽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동주 영화가 진행 처음 제작될 때부터 이거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주사를 맞고 죽었다고 할 거냐? 아니면은 그건 아직 미확인이니까 열악한 영양 상태로 인한 죽음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논쟁거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간편하게 그냥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상으로 하면 주사를 맞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편하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이 유튜브로도 다 공개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시입니다. 이건 뭐 제가 보지 않고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 다음에 뭐죠? 나뭇잎파리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극소의 충격이 와도 나는 괴로워했다. 문익환 목사가 증언하는 윤동주에 대한 증언은 수학과 물리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다. 즉, 뭐지? 극소메타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저 구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처음에 동주가 그 이과로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익환 목사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과로 간다고 해도 전혀 의대로 갔다 이렇게 해도 뭐 전혀 놀랍지 않았대요. 뭐 당연하지 이래 생각했는데 문과로 갔다 해서 더 놀랬대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보십시오. 요 부분이 모든 죽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기독교의 구절입니다. Immortal이라고 하는 거. Immortal. I-M-M-O-R-T-A-L 이라고 하는 부분. Immortal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영원불멸한 것. 불멸한 것. 이런 의미지요. Morta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어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예전의 유교라든가 불교적 세계관은 유교는 돌아가시게 되면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혼백 개념으로 봤습니다. 혼은 날아가는 어떤 스피리추얼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몸이죠. 몸이죠.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논어에서 왜 제사를 3년을 지내야 됩니까? 부모상을 왜 3년 상을 지내야 됩니까? 그 3년 동안에 다른 상업적인 일에 종사하는 게 더 집안을 위하는 일 아닌가요? 라는 제자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야, 혼이 날아가지만 백은 썩는데 3년 걸려. 그죠? 예. 흙이 되는데 3년 걸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네가 태어나서 3년 동안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똥 치워주고 오줌 치워주고 잠 안 못 자는 거 재워주고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 먹여주고 키웠지 않느냐. 그죠? 예. 똑같은 기간 동안 보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논리로 설득합니다. 그 제자를. 그래서 그 제자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생애만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부모의 어떤 그런 거 이런 게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불교는 윤회 개념이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은 이제 죽으면 내가 다음에 올 거고 그러니까 내생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 업보라는 거를 다 청산하고 또 다한직한 내생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뭐냐?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영어에도 19 years old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영원불멸의 하나님 세계 천상계가 아닌 모든 지상계의 것들을 나는 사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이 말은 일상이 계속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상학적으로 볼 때 현상계가 유토피아와 함께 흘러간다라고 하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시집이 이건데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고 하는 이 시집을 다 쓰고 나서 30편을 다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게 이 서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느낌표를 3개나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아, 4개나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예? 이 왜 이럴까요? 제가 태국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그 IB Korean, Korean Literature라고 하는 한국 문학을 가리킬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글을 문학적으로 쓰고 싶다면 그게 소설이든 꽁트든 산문이든 수필이든 시든 서사시든 뭐 시조든 뭐 어쨌든 간에 연극 희곡이든 간에 반드시 서문은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진다면 그거 다 쓰고 제일 마지막에 쓰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이틀 뒤에 뽀로로 그 어머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선생님은 역사 전공이지 국어 전공이 아니잖아요 라고 저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국문학과 출신인데 저런 문장법은 듣도 보도 못했대요. 자기가. 자기는 서론부터 쓰라고 가르치는데 어째서 선생이라는 사람이 틀린 지식을 가르치느냐? 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뭐 윤동주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배우기로는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 얘기를 하시는 건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디서 선생이 말이야. 어? 저한테 막 어우 막 퍼부으시는 거예요. 애가 나를 무시한다 말이지. 어? 선생이 서론부터 쓰라고 했는데 왜 엄마는 선생이 서론을 마지막에 쓰라고 했는데 왜 엄마는 서론부터 쓰라고 하냐? 그러고 이제 참 기분 나쁘게 끊었던 생각이 납니다. 유득공이라는 사람 아시죠? 발해고라는 그 글을 썼던 그 발해고의 많은 사람들이 읽는 부분이 서문 부분입니다. 그 서문은 유득공이 본론 결론을 다 쓰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이나 고민해서 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진정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서론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것이 이때까지 인류가 모든 한 거의 유일한 창작법입니다. 그것이. 예. 왜? 읽는 사람은 서론부터 읽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초장에 딱 잡지 않으면 그 글을 끝까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참 제가 그런 생각지도 못한 항의 전화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제일 마지막에 서시를 쓴 윤동주의 그 정신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이자, 아까 기독교 나왔죠. 신앙인이자 시인 윤동주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울림, 펜으로 쓴 독립운동. 원래 여기다 제가 이제 생물 연도를 쓰려고 했는데 날짜까지 쓰려고 했는데 여기 딱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죠. 1917년 12월 30일. 그래서 태어날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죠. 몽규하고 같은 나이로 되려고 12월 30일에 태어났느냐라는 말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예, 송몽규가 바로 그 윤동주 지대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얘가 앞으로 몽규에게 형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주 영화에 보시면 송몽규가 자기의 그 이 시집, 정지용의 시집을 이래 전해주면서 야, 내가 정말 어려운 거 하나 구했다니? 함경북도 웅기군 쪽의 분이시지요. 그래서 함경북도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윤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함북 출신입니다. 이 일제시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양대시성으로 불리우는 두 시인이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고장 출신입니다. 김소월은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윤동주 시인은요, 뭐지? 함경북도 사투리를 쓰긴 하는데, 만주 길림 화룡현 매도무라, 명동촌 출신입니다. 매도무라라는 말을 내가 왜 하게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매도무라라고 해서 반골의 성지로 불렀습니다, 여기를. 왜? 고을 자체가 성립한 것 자체가 뭐예요? 일본 놈들 꼴보기 싫다고 간도 땅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 작은 해방구를 세운 거기 때문에. 일본 관동군에게 있어서는 이건 완전히 그냥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틈만 나면 이 소위탄을 써가지고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을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 정보 고등계 경찰들에게 있어서는 매도무라, 매도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명동촌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명동촌에서 민족의식을 고취받은 세 명의 동년배 청년 누굽니까? 문익환, 그죠? 윤동주, 그리고 누구예요? 송몽규 세 명이. 참 다 정말 떠르르하게 살다 갔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 제일 살아생전 최고의 명예를 누리다가 돌아가셔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송몽규, 그죠? 예. 윤동주는요 죽고 나서 46년도 1월달까지는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누구도 몰랐는데 46년 1월 정지용 시인이 발문을 쓰고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던 연희전문의 같은 건넌방을 썼구나. 건넌방 기숙사에 살았던 강처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시를 다 모아가지고 예,
냈거든요. 누가 갖고 있던 시? 정병욱 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시를 모아다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것을 내고 나니까 민족의 위대한 시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고 나니까. 연세대학교, 뭐 리쿄대학교, 동지사대학, 이걸 뭐 도시사대학, 그죠? 예, 자기의 영원한 멘토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모셨던 정지용 시인이 다녔던 학교, 그죠? 예, 기독교 학교, 예, 그런 리쿄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기독교 미션스쿨, 예, 다카마스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양심적 지식인의 그 교육을 받고 있다가 영화 동주에도 잘 나옵니다만은 그 군국주의에 탄압을 받고 동지사 대학으로 다카마스 교수의 보증으로 인해서 편입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송몽규를 따라갔죠. 자, 한번 보시죠.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출생했습니다. 명동 소학교, 초등학교입니다. 명동 소학교. 말 그대로 명동촌에서 그 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외삼촌 다 거기 선생님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은진중학교까지 이제 명동촌에 있는 은진중학교, 이제 민족계열이죠. 여기는 말 그대로 일본 정부가 이 학교를 인정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면 학력을 인정해 줄까요? 아니, 틈만 나면 불러 쓸어버리려고 하는 동네에 무슨 학교를 인정해 줘요? 거기서 다 나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윤동주의 할아버지가 용단을 내립니다. 니는 무조건 상급 학교로 가야 된다. 니 대학 나와야 된다. 예, 송문규한테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광명학교라고 하는 데로 보냅니다. 이게 친일계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 학교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뭐 평양 숭실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이 평양 숭실학교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 신사 참배가 일어날 때 사실 좀 빨리 이렇게 항복해 버렸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그 역사가 오래죠. 아주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 사이에서 조선으로 간다 하면은 그거는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얘는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루버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루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그거. 그게 자기의 신학교, 천주교 그 사제학교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 모방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내가 조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루버가 엄청 말리죠. 자기는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너 가면 죽는다. 엄청 말리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한 3년간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와서 내 친구 모방이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에 중국으로 갔다가 끝끝내 고집을 피워서 죽더라도 상관없다 하고 조선으로 갔더니 조선에서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그루버가 정말 땅을 치면서 지었던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지금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 조선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와서 자기가 탄압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진짜 천지가 개벽했구나.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5층 건물에 4층에서 화장실을 볼 일을 보고 물을 내리는데 3층, 2층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밤에 거리가 이렇게 환할 수가 있나? 그죠? 예. 네. 이런 거리가 있었다 하면 1882년에 그 임오군란이 밤에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불이 밝혔으면. 그래서 어떻게 6일주일을 거기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명성황후하고 고종황제에게 얘기하죠. 이러이러해서 서양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교의 포교는 허락하지 않겠으나, 그죠? 허락하지 않겠으나 어떻게든 병원을 세운다든지 학교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고 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활동 정도까지는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스크랜턴 여사에게
보구여관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어줍니다. 명성황후가. 세상에 보답하고 세상을 구하는 여성 병원이 되시오. 이 말입니다. 보구여관. 그냥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관이 있는데 모텔은 어디 있냐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그 정동교회 그 바로 위에 여러분들 저기 서울 예원학교 예원중학교 바로 앞에 그 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구여관입니다 하는 터가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윤숙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이 답사를 쫙 댕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문화관광 해설사님을 모시고 제가 그 지역에 답사를 댕겼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생전 처음 보시는 데가 많았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연희전문 문과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잘 아시는 윤동주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마 리큐어대학교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리큐어대 이거 잘 모릅니다. 윤동주의 그 사람 중에 요기하고 그다음에 요기 평양숭실학교 부분 그다음에 리큐어대 영문과 요 부분이 잘 교육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교육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주라는 영화에서 이제 리큐어대 영문과가 좀 나왔고요. 다카마스 교수, 후카다 꾸미라고 하는 그 일본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그 했던 여학생이 좀 이게 확실치 않은데 이게 그 상상 속의 인물이 나온 건지 이 실제 인물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여학생이 누군지 이런 거 뭐 발설 안 했거든요. 윤동주가 분명히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뭐 그 누구야? 여자분 한 분 나오죠? 연희전문에서. 여자분이 한 분 나오는데 그분도 존재가 아마 그거는 극중 재미를 위해서. 왜냐하면 강처중이 그 강처중 기자가 아마 이 얘기했을 때 그 발문을 썼을 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발문을 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동주는 한 여인을 사랑했다. 근데 짝사랑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마 그는 여학생의 캐릭터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나온 것 같아요. 문학을 사랑하고 뭐 이랬던 여자 탤런트.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윤동주 시인은 아주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고 좀 주저주저하는 성격이고 이런 사람이어서 예, 그 근데 고집은 아주 센 이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이어서 이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시를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여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이분 이건 실제에 제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 특히 그 시를 참 사랑했다 그래요. 여학생들이. 예. 송몽규. 제가 일제시대를 살았다면 이분처럼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분처럼 살지 않았을까. 역사학도. 역사. 예. 이분이 역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학교도 여기 교도제국대학교 서양사학과입니다. 교도제대 서양사학과. 길림성 활용현 명동촌. 영화의 제일 시작 첫 부분에 일본 형사가 일본의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는 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메도무라 출신 히라노마 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동주가 얼떨떨한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분이 좋겠어요. 두드리 맞고 왔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시도 다 보고 뭐 이러면서 전부 다 그 혐의로 엮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형사가. 예. 그죠? 은진중학교. 그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됩니다. 숟가락. 근데 당시에 함경도 사투리를 이거를 술가락. 술가락.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와, 아니, 오헨리의 그거 있죠. 마지막 입세가 아니고 그 유명한 단편이 뭡니까? 그게 왜 그 머리 빗하고 가발하고 이렇게 왜 해가지고 머리 빗을 사왔는데 이쪽은 머리가 다 깎아가지고 가발로 팔았잖아요. 그런 그거 모르세요? 예. 가발 팔아갖고 시계줄 했는데 이쪽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죠? 예. 예, 예. 뭐 그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잡힐 게 없어가지고 이 전당포의 담보로 잡힐 게 더 이상 없어서 아주 그 식민지의 궁핍한 삶을 대변해 주는데 잡힐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땠냐면 이거를 뭐 어쩌더라 마지막으로 아내 몫에 있는 숟가락을 담보로 잡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는 이미 다 잡혔다는 거죠. 자기 거는 나무 숟가락으로 먹겠죠. 아내 거는 이건 안 된다. 왜? 자기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 숟가락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못 잡힌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금방 잡히고 돈 벌어 찾아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 결국 잡혀요. 잡히고 그 돈으로 생선하고 쌀하고 이런 거 싹 사가지고죠. 그래가지고 밥을 맛있게 지어서 딱 앉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나를 째려봐요. 자기는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맛있는 밥이 차려졌으니까. 근데 아이고 아내의 숟가락을 내가 잡혀갖고 지금 아내가 손으로 퍼먹어야 되는구나. 요 짧은 꽁트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꽁트 부분에 당선됩니다. 말 그대로 전국 1등인 거죠. 여기서 윤동주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기독교 용어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윤동주 집에 같이 사는 입장에서 송몽규의 엄마도 자기 오라버니의 눈치를 엄청나게 봐요. 네, 기뻐하지도 못해요. 영화에도 이게 잘 나와요. 야, 그거 네가 한번 읽어보라. 야, 이랬더니 뭐, 아, 나는 더 이상 잡힐 게 없었다가 세 줄 읽으니까 어떻게 돼. 송몽규 제가 엄마가 그 밥상 앞에 두고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식사하시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 돼. 그 동주가 그저 글 쓰는 거, 이 그래 반대 하면서 오라버니는 뭘 그렇게 자꾸 읽어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될 정도면 내가 왜 반대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자기 아버지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니 인마 의대가 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 수학 잘하잖아. 의대가 의대. 이 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의대하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왜? 김소월이 직업이 시인인가요? 김소월 직업이 뭐예요? 뭐 해가지고 먹고 살았죠? 김소월이? 김소월은 1905년에 태어나서 이미 이걸 할 때는 1930년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죠, 이미. 기부는 평안북도 정주군 동아일보 지국장이 자기 직업이에요. 그죠? 즉 뭐냐? 취미예요, 취미. 시라는 게. 그래서 그 본범의 김유정이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야, 우리가 그 취미로 쓰는 애한테 뒤진다, 야. 우리는 이게 생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얘가 이거 취미는, 그리고 전공이 뭐예요, 김소월이? 김소월이 대학 어디 나왔어요? 동경제국대학교 출신입니다. 1학년 다니다가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리고, 뭐라 그럴까, 거기서도 전공을, 많은 사람 전공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뭐 국문과, 영문과, 뭐 일문과 아니에요.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 사람. 아, 경영학부. 상과대학 경영학부. 즉 동경대 상대 출신입니다, 그 사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휘문고등학교, 지금 여기 저 서울 강동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거기 출신이잖아요. 배재 아니 휘문고가 아니고 배재고등학교. 거기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배재고등학교 사람들은요. 야, 이거 뭐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소월 시인이 이거야 이거 자기들은 이거예요. 이 숭실학교는 윤동주가 저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동주 송몽규가 우리 학교 이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1976년도인가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 서울 영락교회의 이름으로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영균 이런 배우들이 주기철 목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내가 신사참배, 그러니까 뭐야 원래 병원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구조가 쭉 왔던 거죠. 교회의 종교 포교보다는.
그죠? 그래서 평양에는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이 들어오고 여기는 서울하고 인천 이쪽은 그냥 감리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천에 가면 감리교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리고 서울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감리교 선교사님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니까 일본이 딱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신사참배만 해주면 우리가 병원하고 이런 거 계속 지원금을 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걸 보고 대한민국 장로교회 센터교회라고 자부했던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 주기철 목사와 순천 애향교회 애향원의 담임 목사였던 손양원 목사가 딱 둘이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못한다. 지원 다 끊어도 좋다. 나는 못한다. 여기에 윤동주와 송몽규와 문익환이 동조합니다. 못한다. 예. 교도제국대학교 서양사학과를 들어간 이유는 여기 보시면 무정부주의 활동도 하고 여기에서 임시정부 활동도 하거든요. 예. 행동대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라가 나라를 핍박하고 민족이 민족을 핍박할 때 그 나라와 민족과 문명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패망뿐이라고 하는 사실을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송몽규가.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 그 유명한 무정부주의자의 원조 크로포트 케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 동조를 보면 막 그 명희조, 그 백범 김구가 신민회에서 선발해가지고 명동촌으로 보냈던 명희조 선생의 조언에 따라서 막 군인 크로포트 케인 하면서 막 뛰어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조하고 익환이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라. 나는 박훈인 좀 만나러 갔다 와야겠다. 이 말은 무정부주의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송몽규의 16살 때의 꽁트 당선과 16살 때의 혁명운동의 투신이라고 하는 지금 16살을 생각하면 참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마지막이다. 후쿠오카 형무소 1943년 7월 10일 체포.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윤동주는 7월 14일에 체포. 1945년 이른 겨울에 윤동주 먼저 죽고 그 다음 20일 있다가 송몽규가 죽는. 어쩜 이렇게 태어난 장소도 똑같고 시기도 비슷하고 다닌데도 비슷하고 그죠? 예, 전공도 막 인문학적인 비슷하고 어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조선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이런 이 듀엘, 이른바 두 명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커플입니다. 진짜. 이건 브로맨스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